이번엔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. 지켜야 돼서 밴드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노래도 많이 못 들려드리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 저희 그 노래들을 다 메들리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힙합이 많은 가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힙합을 거의 10곡 정도를 메들리로 짧게 도와주세요. 네. 너를 보고 싶은 날
다시 만날까 부터 연습해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 원래 보낸 너의 하루들 너와봐도 해
개인적인 홍보를 하자면 제가 29일인 그저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 번씩만 들어봐 주신다면 저에게 올해 마지막으로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제 이름 모르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VOS의 막내 김경록입니다.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든 만약을 더하자는 곡이니까요. 네, 지금 빨리 집어넣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저희가 음원을 발매해서 저희가 그 멜론과 계약을 해서 직접 수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만큼 바로 관객 성장을 꽂힙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신남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클릭에 걸려있습니다. 진짜 제가 너무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원주에 KTX 타고 일찍 와서 원주 공구 앞에 있는 절에 가서 북주까지 샀습니다. 네. 그렇죠.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곡 네.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나 에코를 안 할까봐 너무나 에코를 외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준비한 노래 Beautiful Life라는 노래 할텐데요 2022년도 많이들 사랑하셨죠? 네 많이 사랑하면서 보내셨죠? 2023년도 더욱 풍성한 사랑하시는 한해 되시라고 Beautiful Life 노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
정말 멋진 남자 그리고 아빠 브이유엔씨였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